못하겠어요? 네, 그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촬영을 맡게 된 김신미 대리입니다. 사실 처음 이런 걸 찍어보는 거라서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가 국가보안시설이다 보니까 촬영이랑 카메라 반입 절차가 필요해서요. 잠깐 그것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출근을 해서 저희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일터, 새우. 안녕하세요. 피하지 마세요. 이제 출근 사무실 입구인데요. 한수원에서 토건지게 하는 업무들은 건설소를 짓고 유지보수를 하는 업무들을 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건축부랑 토목부랑 있는데 건축부 같은 경우에는 집안 위에 구조물을 시공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 토목부는 지하 매설물들 그리고 경락건물 외벽 그거를 건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이제 제 자리에 도착을 했고요. 일단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현장에서 지금 오늘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위험한 작업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현장 관리부터 먼저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설 마감반이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부 같은 경우에는 건설 마감반의 주간 부서여가지고 제가 해당 업무를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망대에 가서 저희 경락 건물의 특징을 설명을 드리고 또 건설소의 모습들 그리고 주요 구조물들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현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보러 가보실까요? 짠! 이제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짠! 원자력 발전소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이 굉장히 많지만은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면은 이 방구형의 원자로 건물을 떠올리실 텐데요. 원자로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만약에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사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후의 방벽 역할을 하는 되게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1970년이었나? 그때 TMI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내부에서 원자로가 터지면서 방사선이 유출이 됐어야 되는 상황에서 원자로 건물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서 실제로 외부에 유출이 된 방사선은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는 수준의 방사선만 유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원자로 건물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가 되어서 많은 기법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로 건물 외벽을 보여드리자면 외벽 두께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거주하는 아파트 외벽 두께는 한 20에서 30cm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외벽 두께가 기본적으로 137cm고요. 주증기 배관이라던가 관통부라던가 그런 곳은 추가 보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벽 두께가 195cm까지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기 이렇게 아파트용과 원자로 건물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 아파트용도 이게 저희 현장에서 가까운 거다 보니까 두꺼운 편인 것 같아요. 아파트용 원래 사실 이거보다 훨씬 얇은 걸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원자로 건물용인데 두께가 한 57mm 정도 보통 4cm에서 6cm 정도의 두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포스텐셔닝 시스템이라고 폭발 강도에 대해서 더 많은 보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망대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더니만은 배가 고파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후배랑 점심 식사 자리를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가보시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희 팀 후배 안진주임이랑 밥을 먹으러 왔고요. 이 뷰가 되게 좋은 카페예요. 아 아니지. 뷰가 되게 좋은 레스토랑이에요. 구세리라고. 피자랑 샐러드랑 요끼랑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뭔가 그 회사 생활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좀 궁금한 거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 입술 많이 날라갔어?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제가 주변에다가 물어봐서 받아오긴 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얘기를 해봐요. 먹으면서 남녀 성비 남자는 3,000원 쌓여있죠. 이게 저희 팀이 그래도 좀 성비가 있는 편인데 어디를 가시든 통일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보 및 직급에 따른 연봉 이거는 알리오 공시에 들어가시면은 모든 공기업의 초봉과 그 근속연수와 직급별, 직업, 그 직무별 다 나와 있는데 저희는 토건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근밖에는 못해요. 발전부를 들어가야 돈을 많이 받거든요. 현장 업무가 맞나요? 사무 업무가 맞나요? 저는 신입사원 때는 하루에 두세 번씩 현장을 갔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는 현장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현장을 그만큼 자주 나가다 보면은 이제 현장이 좀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때쯤 되면은 업무도 많아져요. 도무지 현장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시작. 전공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나요? 뭐 학교에서 배운 거는 사실 세 발의 피고요. 코드라던가 스탠다드라던가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사용을 안 한다라고 말을 할 순 없고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기분이 드는 이유는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게 너무 베이직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셨어.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 우리 회사의 장점 장단점 단점은 관료사회라는 거 그리고 장점은 그만큼 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시스템에 믿고 이렇게 좀 기대 누울 수 있다라는 거는 장점인 것 같고 또 주임님이 생각하는 일단 단점은 아무래도 오지 궁금하겠지. 장점은 일단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아주 특별하니까 약간 거기에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한국은 특히 해외 사업이 더 많으니까 해외 나갈 수 있는 게 근데 그게 진짜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진짜 일을 하면서 이제 해외 사업을 해외 생활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진짜 제일 큰 단점. 저는 이제 시간이 밥 먹으러 가 밥 아예 밥 먹으러 가 또 가 또 가 또 가 밥 또 먹어. 이제 시간이 오후 근무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어서 꿀 같은 점심 시간은 여기서 끝내고. 마칠게요. 이따 봐요. 이제 식사를 마치고 왔고요. 이제 아까 아침에 잠깐 설명드렸던 건설 마감반 TF 회의가 오늘 있어가지고 잠깐 회의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회의는 끝났고 저희 MCR 인테리어 마감 공사 진행 중인데 공사 진행 상황이랑 그리고 안전 품질 등급 같은 거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 확인하러 잠깐 가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살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한 걸로 갈아입고 그리고 안전화로 갈아 신습니다. 안전근에 어디 높은 데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제 몸을 추락으로부터 지켜주는 각반 이거는 이제 옷이 걸려서 찢어지지 않게 안전모를 가요?
네, 이제 저는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다 보니까 산업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께서 매 순간순간 원칙을 지켜서 일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안전뿐만이 아니라 사실 원자력 발전소는 또 품질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어서 정해진 대로 취공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MCR 내부 마감 인테리어 현장을 확인을 하러 왔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 먼저 현장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안전일 텐데요. 발전소 운영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제가 있는 건설소에서의 건설 안전도 매우 선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관리를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시공사 삼성물산과 두산 하나의 안전 상황실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설명을 도와주실 삼성물산의 최상곤 대리님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물산의 최상곤 대리입니다. 저희가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선도적인 어떤 안전관리 시스템들이 저희 현장에 도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저희가 총 이제 관리하고 있는 4차 산업에 관련된 시스템은 총 한 5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크레인 모니터링입니다. 지금 위쪽에 이제 보이시게 될 텐데요. 지금 총 이제 세 군데에 설치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정격 총 하중이 이제 넘어간다거나 하는 경우에 즉시 이제 알람을 울려주고 그 내용을 관리자들한테 즉시 메시지로 통보를 해줌으로써 이제 사고를 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상용 호출장치 스피커입니다. 총 67개 지금 현장에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을 할 때 현장에 설치된 저 비상 호출장치 스피커의 버튼을 누르면 이 안전상황실이랑 즉시 연결이 돼서 양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지능형 CCTV가 이제 있고요. 이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총 110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혹시나 그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혹은 위급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 지능형 CCTV가 자동으로 그 장면을 포착해서 알람을 딱 띄워주고 그거를 이제 상황대원들이 판단을 해서 즉시 이제 응급대원들이 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상 모니터 시스템입니다. 현장의 그 강우량과 풍속 등을 자동으로 파악을 해서 현장의 이제 풍속과 강우량 기준에 맞도록 풍속이 너무 세면은 크레인 작업을 중지시킨다든지 혹시 이제 강우량이 조금 이제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은 모계 작업을 중지시킨다는 의미로 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밀폐구역 안전관리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밀폐구역 안전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 총 15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밀폐구역에 단독으로 진입을 한다든지 혹은 밀폐구역 내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좀 장시간 있는다든지 할 때 자동으로 이쪽에 보이는 저 비상벨에 알람이 울리게 되고 현장 안전관리자들한테 메시지로 비상 알람이 가게 되면서 즉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고대하고 고대하던 퇴근 시간입니다. 퇴근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저의 업무를 같이 보셨는데 현장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다 담지는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은 남아요. 그래도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고리 오류콕이랑 세월본부 계속 열심히 또 꾸준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저희 한수원 브이로그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다.